안녕하세요, 치즈달입니다. 우리 저번 영상 보고 오셨겠죠? 만약에 지금 영상을 처음 드신 분이라면 이 앞부분에 스티치 놓은 거는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혹은 같이 작업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할까 해요. 이 부분은 지금 비어 있죠? 자, 테스트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줄기는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먼저 백스티치로 줄기를 다 내려놨어요.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 들어오는 것들 다 백스티치는 잠시만요. 이렇게 줄기 백스티치는 먼저 준비해 놨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여기 레이지데이지로 정말 쭉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. 이렇게 되게 하고 나서 실이 나왔던 곳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잎사귀 길이만큼, 내가 원하는 잎사귀 길이만큼 바늘을 이렇게 빼고요. 쏙 적당히 잡아당겨주고, 그 다음에 저는 레이지데이지는 끝을 약간 뾰족하게 빼주려고 하는 편이에요. 막간 홍보 타임. 자, 이거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바늘꽂이에요. 이거 실 꽂아두니까 좀 처참하다, 그죠? 그렇긴 한데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거니까 최대한 꽃은 안 건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 중앙에 여백을 많이 남겼거든요. 거기에 꽂고 있습니다. 이거 만드는 거 알고 싶으신 분은 카드로 연결해 드리는 주소로 한번 가서 봐주세요. 예쁘죠? 자, 지금 여기 레이지데이지 하고 왔고요. 이제 블루온 로즈 사이사이에 있는 레이지데이지랑 여기 있는 거랑 한번 해볼게요. 네, 레이지데이지로 꽃 완성했고요. 이제 여기 블루온 스티치로 꽃을 또 수놓아 볼까 해요. 자, 요렇게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 이제 중심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야지 빈칸이랑 여백을 잘 맞춰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와 볼게요. 블루온 길이가 한 4mm 정도 돼요. 4mm에서 5mm 이렇게 바늘을 꽂아줍니다. 바늘 위로 한번 올라감 이걸 한 번으로 치거든요. 감을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. 지금 여섯 번 감은 상태에서 엄지로 이 바늘을 살짝 잡고, 자, 이렇게. 네, 애벌레처럼 동글동글 말려 있는 거 보이시죠? 다음에 실은 요 줄기 끝. 여기로 쏙 빼주면 이렇게 완료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블루온 스티치를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블루온 로즈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. 중간 지점에서 조금 위에다가 올려서 한 1mm에서 2mm 정도 꽁 찍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. 그 다음에 왼쪽 손가락 검지로 이렇게 반으로 올려주고 여기 이렇게 바늘 위로 올라오면 이게 한 번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덟 번을 이렇게 감아줍니다. 그 다음에
이렇게 바늘을 뽑을 건데, 바늘 잘안 뽑힐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탄탄하게 감아주는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, 바늘을 이렇게 감아준 걸 푸는 듯 쪼는 듯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주면서 빼고, 지금 끝은 항상 잡아주시고요. 쏙쏙쏙쏙 잡아당겨주면, 이렇게 쏙, 이렇게 뻥긋 튀어 올라와 있어요. 맞죠? 그 다음에 마무리해주고 두 번째 실로 가지고 올게요. 두 번째 실 준비해주시고, 삼각형 세 등분을 합니다. 여기 옆에 거 보시면 되겠네요. 하나, 둘, 셋. 삼각형으로 둘러줄 거예요. 자, 위에서 한번 쏙 올리고, 시작점에서 여기가 2번, 3번이에요. 2번과 3번 사이에 한 3분의 1 지점에서 바늘을 꽁 찍어줘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실을 뺐던 이쪽으로 바늘을 빼고 이렇게 꽂아줍니다. 자,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고 적당히 통통하게 잡아주되 매듭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잘 돼서 끝을 잡아주고 뽑아줄게요. 자, 이렇게 또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감싼 거 보이시죠? 다음에 수트를 돌렸어요.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에요. 그러면 이번에 3번과 1번 사이에 3분의 1 지점에 다시 넣고 2번 실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걸쳐줍니다. 다음에 실은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고 실 끝을 살짝 잡아주고 3번 점에다가 빼고, 그 다음에 여기 1번과 2번 사이 이쪽 끝에다가 넣어줘요. 다음에 다시 3번 실이 나왔던 자리에다 꽂아주고, 실은 뒤로 돌린 다음에 이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 감고, 이제 다섯 등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바늘을 뺀 지점은 5번 점 지점이에요. 첫 번째랑 두 번째 칸 3분의 1 지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을 빼요. 이렇게 되면 이 1번, 2번 이 감아준 불리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겨주면 불리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? 자, 맨 끝에서 나와서 한 3, 4mm 혹은 5mm 정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.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꽂아주시고, 요 안으로 쏙 넣어주면,
여기 요 옆으로 실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 요 옆쯤에 살짝 옆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줘요. 그러면 약간 사선으로 눕겠죠?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서 여기 요 끝 위에보다 살짝 옆에다가 바늘을 빼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 사선으로 내려줘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, 이렇게 여기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늘 둔 셈이 돼요. 지금 요 녀석이 요 녀석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선을 기준으로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잎이 작은데 요 사선을 기준으로 계속 내려주는 겁니다.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채우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려가 볼게요. 보세요. 잎의 끝에 다 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에 동그랗게 조금 여기 잘 보이네요. 요만큼 남아있어요. 이쪽도 그만큼 남아있거든요. 그럴 때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남은 잎맥은 그냥 이 방향으로 조금씩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꼭 중앙에 잎맥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잎맥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나 이렇게 잎 통통한 잎 표현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냥 칸만 좀 채워준다 생각하고 살짝 옆으로 찝어줘서 칸만 채워줘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여기 이거 공간이 남았는데 어쩌지 하면서 당황하지 마세요. 자, 지금 저 아직 여기 설명한 거 외에는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. 이제 영상 꺼지면 다시 마무리하고 이쪽 거 찍을 거 준비해야죠. 여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해요. 다음 영상으로 꼬고.